안 그래도 자주 와가지고 음식이라도 된장찌개 끓여 먹고 김치찌개 끓여 먹고 생선도 가끔 해 먹고 그런 거 하려면은 한국인들과 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시입니다. 오늘 제 채널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캐나다 캘거리로 온 지 2년하고 3개월째 됐고요. 여기 지내면서 있을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외국인 룸메이트들과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살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처음부터 한국인들을 그냥 소수로만 한두 명이랑만 살던지 그냥 혼자 사는 게 최고입니다. 2020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가 제가 입국한 해거든요. 총 이사를 5번을 했습니다. 2년 만에 이사 5번 힘들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여기 이사 온 곳에서는 더 이상 외국인 룸메이트들과 살고 있지 않고 편하게 조용하게 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다시는 이사는 진짜 질색팔색 할 정도로 못하겠고요. 외국인 룸메이트들과 산다는 게, 저는 그전 제가 영상들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듯이 한국에서 이제 캐나다로 왔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지키고 싶었던 거는 영어를 위해서라도 한국인들과 절대 살지 않겠다 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룸메이트들, 한국인 집주인도 아니에요. 외국인 집주인으로만 된 그런 집들만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좋은 점이라 하면은 친구를 사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친구를 사귀기가 힘들어요. 그 친구들 본인들의 그런 삶이 있고, 그리고 학교를 다닌다던가 풀타임 일을 한다던가 그러면은 집에 오면 당연히 피곤하고 쉬어야 되기 때문에, 막상 제가 뭐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다 해도 놀러를 같이 간다던가 밤에 뭐 시간을 내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고 뭐 맥주 한잔 한다던가 그런 시간이 거의 주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걸 예상하고 외국인 친구들을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정말 힘든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이제 좋은 룸메이트 친구들이 있으면은 뭔가 좀 더 깊은 대화가 이뤄지거나 하면은 깊은 친구로도 발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내고 있는 친구가 있고, 외국인 룸메이트만에서 한정될 게 아니라 집주인도 같이 좀 얘기를 해보자면, 집주인이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있고 집에 같이 안 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같이 살고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신경을 안 쓴다던가 아니면 너무 집에 대한 애착이 커가지고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눈치를 보면서 집에서 지내야 된다는 거? 그런 경우가 있었어가지고 저도 이사를 한번 나간 적이 있거든요. 이 집주인이 제가 밥을 먹다가 식탁에서 포크 하나만 잘못 탁 떨어뜨려서 찡! 소리가 나면은 저기 TV 멀리서 보고 있다가 바로 저를 쳐다보고 바닥 쳐다보고 정말 눈치가 보여요. 설거지도 막 엄청 조심히 하라고 그러고 수세미도 아니고 막 면으로 된 그런 걸로 막 닦아야 되고, 참 이게 살고 있는 건가, 너무 마음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서는 제가 15일 만에 나온 경험이 있고, 그 집주인이 솔직히 얼마나 극성이었냐면요, 제 친구 벤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디파짓이 600불이었으면은 그 중에 500불을 화장실 유리 교체한다고, 너가 청소 뭐 잘못해서 스크래치 때문에 견적 500불 50만원 나왔으니까 10만원만 돌려주겠다 하고 그러고 이사 나간 케이스도 있거든요. 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집주인이랑 사이가 좀 안 좋으면 집주인이 어떻게든 머리를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디파짓의 일부분이라도 최대한 안 돌려주려고 그런 식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볼 수가 있고, 솔직히 말해서 한국인 집주인들도 안 좋은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 들어가기 전에는 뭐 이거 제공해준다, 이거 제공해준다 이런 식으로 제공되는 품목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내고 보니까 갑자기 아 이거 너가 사 먹어라, 이제는 뭐 경기가 안 좋아졌다 그런 식으로 막 룰을 바꾸고, 아 그게 뭐 정당한 이유로 좀 부탁하는 그런 자세면은 솔직히 들어줄만 하겠죠.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진짜 뭐랄까 쪼잔하게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게 되면은 살고 있는 저희 입장으로서도 많이 숨이 턱턱 막히죠. 다음번엔 어떤 걸로 태클을 걸까, 어떤 룰을 바꾸려고 할까, 제가 사례를 봐왔어가지고
사실 집주인의 뭐 그런 성향에 대해서 처음부터 어느 정도 파악하고 들어간다는 게 쉽지는 않죠. 뭐 처음엔 당연히 그 first impression이 좋아야 되니까 서로 다 좋은 모습들만 보여주려고 하고, 저희는 뭐 세입자 입장이고 집주인의 입장으로서는 집 대출금 커버해야 되고 한 명 한 명이 솔직히 돈이니까 애정있게 그렇게 세입자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그래도 집을 많이 알아볼 때 그 집주인의 성향이 어떤지, 집에는 얼마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하우스 룰이 있으면은 꼼꼼하게 다 읽어보고 컨펌을 다시 하고 집을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 이사 간 곳에서는 한국인 여자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백인 할머니 집주인과 살고 있었어요. 일단 북적북적한 집도 아니고 딱 3명에서 베이스먼트 그리고 메인 플로어 1.5층 정도 해야 되나? 그렇게 큰 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막 엄청 부대끼면서 사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심리적으로는 많이 안정이 됐다 싶었었고, 한국인이 한 명 살고 있으니까 뭐 음식을 해먹는다던가 냄새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하나도 없었죠. 근데 집주인에서 예기치 못한 해프닝이 발생합니다. 제가 고등어를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냉동으로 된 고등어를 한인마트에서 사서 생선 한번 구우면은 온 집안에 냄새 다 풍기고 하잖아요. 고등어가 게다가 조금 냄새가 심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거 참고 참다가 너무 먹고 싶어서 이제 구운 건데, 식탁에서 먹으려고 수저를 딱 드는 순간 그 할머니가 방에서 내려오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냐면서 온 집안에 피쉬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고등어라는 고기 생선이라고 했더니 그거 너 분명히 상한 거 산 거 같다, 제대로 된 거 아니니까 당장 그거 먹지 말고 무슨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고, 지금까지 평생 맡아본 냄새 중에 제일 역겹다, 디스커스팅 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접시 앞에 따뜻한 그 고등어를 눈앞에 두고 먹어야 되나, 이렇게 있으면서까지 여기에 살아야 되나? 그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외에는 그 할머니가 뭐 불고기도 좋아하고 한데 생선만큼은 절대 참기가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저를 쫓겨낸 건 아니고 제가 제 발로 나왔습니다. 김치찌개는커녕 마음 편하게 음식을 못 해먹을 것 같아서 그 다음으로 간 곳이 집주인이 정말 집을 터치 안 하는 곳이었고, 뒤에 그 차고 가라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주택에는 거의 대부분 딸려 있거든요. 거기를 개조해서 집주인이 살면서 메인테인이랑 컨트롤 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항상 그 제 층의 메인 플로어에는 여자만 살 수 있고 밑에 베이스먼트에는 남자 여자 혼성으로 대부분 살았었는데 뭐랄까 엔트런스 현관문? 현관문이 제 그 플로어에 어세스 할 수 있을 그 현관문이 따로 있고, 베이스먼트로 들어가는 문이 집 뒤로 돌아가야지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집 안에 내부에서 중문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들어오든 다 위아래 층을 왔다 갔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긴 했어요. 그 집에서는 결론적으로 8개월 정도 살았는데, 왜냐면은 일터와 너무 가깝다는 그 최고의 장점 때문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포기를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참 그 집에서의 있었던 해프닝들이 다이나믹해요. 1층, 제 층에는 다 여자들만 두 명이 더 살고 있었기 때문에 쉐어를 하게 되잖아요. 뭐 부엌이라던가 리빙룸 그리고 화장실 쉐어를 하는데, 저는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사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고, 걔 중에 그 친구들은 정말 청소를 안 하고 뭐 화장실에 쓰레기통을 비우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only 저뿐이라는 거? 그럴 정도로 싱크대에서 그리고 공동으로 플레이트 접시들을 쓰니까 그거 본인들이 먹으면 바로 씻어야지 다음 사람들이 뭐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데 하루 종일 냅두고 씻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들락날락 뭐 3개월 있다 나가고 5개월 있다 나가고 1개월 있다 나가고 너무 그런 식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게 나만 혼자 청소하나, 공동된 공간에서 집주인도 딱히 신경도 안 쓰고, 이제 결정적으로 베이스먼트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캐나다는 그 마리화나가 합법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냥 집 안에서 스모킹을 하는 거는 집주인이 안 된다고 했었지만 몰래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하우스들 대부분들이 히터가 다 중앙 제어로 모든 방들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2시, 3시 됐었을 때 엄청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제 머리맡 바닥에 플로어에 그 히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마약 냄새가 계속 올라오면서 그래서 그 머리가 아파서 깼었거든요. 집주인한테 바로 리포트 했는데 그 며칠 뭐 가시지도 않았어요. 며칠도 안 돼서 다시 또 그런 환경이 반복되고 그리고 약간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테넌트가 밑에 지하에 이사 온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랑 옆방에 살고 있는 친구랑 이제 싸움이 일어나면서 다른 친구들까지 막 합류가 돼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바깥에서 뭐 쇠봉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막 때리고 그리고 손에 피가 줄줄줄 흐린 상태로 그 친구가 막 제 있는 층으로 올라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나 지금 싸움에 말려들어가지고 쟤네들이 나를 공격했다고 어택해가지고 이렇게 피가 나고 있다고 너 뭐 집주인 연락처 있으면 거기 전화 좀 해주라 빨리 오라고 막말로 말하면 집주인이 그냥 너무 이 테넌트들을 그냥 막 받는 거예요. 그냥 돈이라 생각하고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졌고 좀 다른 사람들한테 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최소한 집주인으로서는 그 정도 파악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이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런 안 좋은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질려버려가지고 그냥 이제 한국인 룸메이트 있어도 괜찮다 한 곳에 이제 들어갔는데 한국인 집주인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한국인 집주인이더라고요. 같은 층에서 살고 그리고 여자 룸메이트 한국인이 한 명 살고 제가 이렇게 한 층에서 세 명이 쉐어를 했었는데 오히려 한국인들과 사는 게 본인들의 최소한의 그런 예의도 있고 커먼 센스라는 게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마음적으로 편하더라고요. 외국인들과 산다는 게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좋은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도 있고 저같이 그런 불미스러운 마약 냄새라던가 싸움하는 소리들에 그런 집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한데 조언을 드리자면 굳이 그 경험들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한국인 한 명, 두 명 있는 곳에 그냥 들어가서 안 그래도 타지 와가지고 음식이라도 된장찌개 끓여 먹고 김치찌개 끓여 먹고 생선도 가끔 해 먹고 하고 싶은데 그런 거 하려면은 한국인들과 살아야 합니다. 네, 2년 동안 이사를 5번을 다녀보면서 겪었던 얘기들을 사실을 바탕으로 제가 해봤는데요. 제 원래 성격이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바로 믿지는 않아요. 제가 직접 체득을 해야지만 2차 검증을 거쳐서야지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처음부터서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한들 내가 한번 경험해봐야지 해서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까지 외국인 친구들 룸메이트와 생활을 했던 건데 이게 딱히 좋은 쪽으로 장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왕이면은 심리적으로 편한 곳에 지내면서 정신적으로 affected를 받는 상황을 피하고 본인 자기 개발이라던가 밖으로 더 나가서 주변 사람들을 보고 생활하는 것에 더 중점을 맞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마철이 지나고 아마 많이 더워질 것 같은데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꼭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